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담쌤의 술술 풀리는 손성재의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3월 중순경에 이 화면을 보실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8정도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정도라는 것이 뭐냐, 메모하실 분 하세요. 8정도라는 것은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8정도에 대해서 오늘은 정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아침 10시 김해에서 부산 보학사 본찰로 무료 버스 운행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양산에서 보학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그리고 일요일날 대구 내강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학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에 법담실 본차에서 법문, 또 일요일날 법담실 법문,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저녁 7시에 해운대 보학사에서 음마주 불공 법문, 그리고 오늘 토요일날 저녁 7시에 보학사에서 본차에서 음마지 불곰 법문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고, 제가 쓴 장이다.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 똑바로 보자. 똑바로 보자. 네, 똑바로 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정사유라는 것은 바른 생각이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른 말을 할 때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 했죠? 정어, 바른 말.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싸가지 없는 말을 많이 하면 싸가지의 주인공이 된다. 세 번째 정어, 네 번째 정어, 바른 행동, 바른 행동, 바르게 행동해야 돼. 신구의 삼업의 중심에 들어가서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 다섯 번째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바른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바른 생활할 때 바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정진,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힘없는 노력. 육바라밀에 뭐와 같습니까? 8정도의 정정진은 육바라밀의 정진과 같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힘없는 노력. 법담 선생님이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에 정진을 하고 힘없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치가 될 때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선생님 기도하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바로 오늘 공부할, 제가 선정하기도 정념, 바른 마음 챙김.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이요, 바른 마음 집중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 정정인데, 바른 선정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오늘 배울 거는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바른 마음 집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과연 내가 이 바른 마음을 어떻게 챙겨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세계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팔정도, 불자가 지내야 할 8가지 수행도목, 이 팔정도만 잘 지키더라도 완전히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팔정도의 입각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팔정도의 입각에서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십연기법, 그래서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는 이 수행 덕목을 여러분들이 항상 몸과 마음에, 신구의 삼업에 이게 좋은 습관이 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생활하고, 이런 8가지의 덕목을 향할 때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바른 마음 챙김, 이 내 마음을 항상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생겨서 내 마음을 챙기고 내 마음을 따돌거릴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도 하나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5천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5천만 원을 들고 갚아야 되는 날에 갚지 않고 잠수를 탔어. 전화해도, 돈 받으러 전화해도 또 다이어링 넘버를 하면서 이 전화는 결국은 이분이 돌아버리죠. 맞아요, 맞아요. 또 다이어링 넘버.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찾을 길은 없고 전화할 때마다 또 다이어링 넘버 많이 당해봤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길이 없어. 한국에 있는지 잠수함을 타는지 외국에 왔는지 몰라.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남편한테, 그 친구의 남편한테 전화해도 너 다이어링 넘버 같이 잠수 탔어. 밤에 잠이 안 오고 괘씸하고 분노에 불을 뜨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는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너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런 말은 알지만 막상 내가 그걸 당해보니까 그 인과보를 받아들이기 쉽다? 어렵다? 안 받아들이지죠. 그러니까 괘씸하고 불을 뜨는데 내가 그 친구를 용서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할 이때 그 친구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재밌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은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 당연히 제가 볼 자로서 쉽지는 않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팔정도의 정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정정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 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고 내 몸과 상령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의 마음은 과거에 아팠던 시점, 과거에 괴로웠던 시점, 과거에 개똥 떼있던 기억,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세월 지나면
한 장의 사진과 소중한 추억과 여행의 기억밖에 남지 않듯이 인생이란 것이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까지를 넘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120살까지 사는데 이래 산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부자 여러분들은 이 팔 정도의 정념을 가슴에 새겨서 항상 내가 이 바른 마음 책임 속에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수행 정진하고 적선 공덕행 공덕을 많이 짓고 그리고 늙어도 곱게 늙고 나이 먹어도 추하게 이렇게 먹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예쁘고 잘생겼는데 마흔이 넘으니까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란 말 있죠. 맞죠? 마흔이 넘으니까 막 효독스럽게 막 독사같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우리 용례보살님처럼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다 가지니까 인자하게 관세음보살님의 느낌을 관세음보살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띠리 띠리리리리리 여러분 나훈아 선생님의 공 속에 부처님의 법문이 녹아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불법이 세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를 대박나고 성공하십잖아요. 그럼 이 팔정도를 수행하면서 항상 내 마음을 바로 챙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바른 마음 챙김 신구의 삼업을 정갈하게 하면서 나의 마음을 바르게 챙기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성공한 인생이 중이 되는 거예요. 사육당사람의 사육. 자신의 마음을 조절 못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 못할 때 우울증, 편집증, 노이로제 또는 조현병 같은 병이 생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와. 기쁜 일인데도 안 기뻐. 다른 사람들은 웃는데 나는 슬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 법을 가슴에 새기면서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공기의 소중함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만 방이지만은 다리 뻗고 잘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큰 돈은 없지만은 삼시세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큰 재벌도 아무리 큰 부자도 하루 일곱 끼 여덟 끼 먹는다 안 먹는다? 오히려 더 안 먹어요. 맞죠? 평상시 때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른 마음의 챙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통제의 법칙.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신구의 삼업을 컨트롤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모임이 있어. 개모임인데 제가 술을 떡나발이 될 때까지 마시라든가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라 하더라고요. 하든가요. 아무 사회생활 하는데 적당히 분위기 맞추고 적당히 이렇게 하라든가요. 1번, 2번. 옛날에는 소주 한 잔 정도 마시고 운전해도 그 사람도 계시는데 괜찮지만 요즘은 음주 단속이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어요. 소주 반 잔만 딱 묶고 가도 바로 걸리면 바로 철커덩.
항상 내 마음을 챙기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수요일 범수 환자 아시겠죠? 제가 우연찮게 이 바른 마음 챙김 정념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는데, 법담 스님의 법문은 대부분 애드립이에요. 그래서 127시간이라는 영화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 실화예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혼자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산악을 올라가면서 등산을 하면서 또는 깊은 계곡도 타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 위기와 고통을 넘기댔고 인생의 절체절명 순간에 이 마음을 잘 챙겨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문득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남자는 총각인데 29살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항상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휴대폰 챙기고 나이프 칼 챙기고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 장비, 1박 2일로 온 게 아니고 막 하루 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이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등산 장비 구라시, 그 다음에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 예, 이래가지고 전경도 찍고, 요즘 카메라보다 캠코더가 저 비디오 카메라가 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하는데 캐논에 어디 깊은 산을 가는데 그 계곡을 지나가는데 그게 어떤 그 깊은 계곡이었어요. 여러분 저 에베산 가더라도 겉에는 눈인데 잘못 들으면 그 눈 밑이 청길랑 떨어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한 이만큼 돼요. 모르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런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 안 떨어져 발버둥 치니까 옆에 있는 돌을 건드린 거예요. 이따만한 돌을. 그래도 돌하고 같이 빠진 거예요. 돌하고 같이 빠지면서 자신의 왼손이 이제 좁은 공간 속으로, 블랙홀 같은 좁은 공간 속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신의 팔이 돌하고 같이 떨어져서 그 돌 밑에 팔이 딱 찡긴 거예요.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돌이 있다만 빠져나오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실화인데 127시간이라는, 즉 127시간 만에 이분이 살아나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래서 자기 칼로 돌을 깎아보고, 칼로 돌을 깎으니까 깎아집니까 안 깎아집니까? 칼만 더 무뎌진 거예요. 칼만 뭉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끈을 이용해 가지고, 즉 지렛대 원리를 해 가지고 돌을 묶어 가지고 지렛대 원리로 이래 뭐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은 다 떨어져 나가고. 127시간이라는 뜻은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하루가 24시간, 이틀이 48시간. 그러면 그건 한 5일. 5일을 딱 돌에 끼어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가족들은 자기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언을 캠코더에, 비디오 카메라에 자신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녹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되돌려보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도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지니까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자신의 소변을 피트병에 담아가지고 물 대신에 마시고, 그래도 간증이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한 120시간 흐르니까, 여러분 120시간 5일을 안 묵고 그 자리 서서 그 좁은 공간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팔이 커다란 바위에 찡겨 있다면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120시간이 흘렀을 때는 거의 자기 녹화된 화면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팔을 못 빼니까 팔이 이까지 요 손까지만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틀어가지고 해주는데 요까지 큰 바위에 눌려져 있다 보니까 잠시 비몽사몽하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비가 이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에 손을 빼기 쉽다 어렵다? 쉽잖아요. 왜? 물은 부력이 있으니까. 물에 이다 보면 이 돌이 물 속에서 밀면 좀 쉽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돌을 약간 들고 또 물이 있으면 미끄럽잖아요. 뺀 거예요. 빼고 나와서 전 여자친구한테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가서 내 니한테 좋은 말 못하고 상처 주고 해서 미안하다. 그 말 꼭 하고 싶었다 하면서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다시 사귀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친구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받아준 거 고맙다고 악수를 한 순간 정신 번쩍 드는데 그게 환청인 거예요. 환상이었어요.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사람이 죽을 때 더 벗겨 보이잖아요. 127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스포츠카, 여러분 스포츠카 뚜껑 차 비싸잖아요. 맞죠? 스포츠카를 광안대교 같은 망망대로 여자친구랑 다니면서 그리고 새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도 이쁜 아들도 놓고 이쁜 아들도 목마를 태우면서 잔디밭에서 같이 아빠랑 즉 본인이랑 아들이랑 같이 안고 뒹굴고 같이 웃고 옆에서는 부인이 환한 미소로 살갗 깎아주고 배 깎아주고 하면서 옆에서 그 모습이 상상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 또 부모님 모시고 애기랑 또 자기 집사랑 데리고 전 세계 일주를 한 달간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 근데 그 여행하는 모습에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니까 왼쪽 팔이 없는 거예요. 즉 자기가 마지막으로 결심한 왼쪽 팔을 자르고 그러한 행복을 느끼겠다. 왼쪽 팔이 안 빠지니까 왼쪽 팔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무뎌진 칼로 칼로 자신의 팔을 베면 칼이 날카로우면 오히려 고통이 조금 덜해요. 근데 무뎌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 돌 파낸다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 칼로 있느니까 자신의 팔을 볼펜으로 딱 자를 부분 딱 해가지고 이쪽은 이미 붕대로 압박을 하고 지혈하기 위해서 탁 끊었는데 무뎌진 칼이가 너무너무 아프게 피가 나. 그러니까 팔을 절단해야 살아나는데 팔을 절단해야 되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자신의 피를 먹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이 팔을 마저 일할 생각 안 하고 제가 BTN의 녹화 방송도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절했다가 또 10분 후에 정신 깼다가 그래서 그 아름다운 환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자신의 팔을 잘라낸 시간이에요. 그 잘라낸 시간이 무려 40분이에요. 마취도 안 하고 또 부분 마취도 할 수도 없고 마취는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정신을 잃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정신만은 안 잃으려고 무뎌진 칼로 팔을 자른데 슥슥슥슥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정신만큼은 정신줄만큼은 안 놓으려고 이 마음을 챙기면서 40분 끝에 자신의 팔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수건으로 치열을 하고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거의 비몽사몽간으로 그 계곡 블랙홀 존을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뛰어왔어요. 몇 시간을 뛰니까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헬프미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세월이 2, 3년 흘러서 자기가 상상했던 대로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자기가 상상했던 대로 부모님 모시고 외국도 가고 신혼여행도 가고 좋은 곳 구경도 가고 또 올레길도 가족들이랑 걷고 또 좋은 잔디밭에서 아들내미를 안으면서 목말도 태우고 했던 그 몇 년 전에 상상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남은 여생을 비록 왼쪽 팔은 절단되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가 된 걸 제가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타산지석이라 오히려 그 실제 영화 실화에서 정말 많은 것을 교훈으로 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같으면 과연 내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챙겨가지고 무뎌진 칼로 내 팔을 꽂고 나올 수가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 같죠? 예. 그래서 그 실화의 사나이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잘 챙기고 그리고 정신을 잃지 않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 127시간의 주인공보다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빠진 사람도 비록 한쪽 팔은 잃었지만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이놈의 인간 때려 죽여 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 말 몇 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란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7시간에 실제 주인공도 마음을 잘 챙겨서 열심히 살아가고 죽음 위기에선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 자식 걱정, 재물 걱정 우리가 같이 이 127시간의 주인공의 그 마음 천분의 일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의 실패 끝에 몇 번의 고통 끝에 오히려 대기만성령이라 큰 나무는 그림자 또한 큰 법이라고 오히려 몇 번의 실패가 몇 번의 좌절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후에 맞죠? 별로 안 좋아하네.
그래서 이 팔 정도의 바른 마음 챙김을 가슴에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꿈과 희망과 또 술술 풀리고 성공하고 2019년도 대박이 나려면 팔 정도를 가슴에 세이고 그 팔 정도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과 이상을 목표를 기록으로 남겨서 지속적으로 제가 설정합니다. 마음 챙김. 마음 챙김.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내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손은 먹었던 걸 뱉어서 되새김질 하지만 여러분들 내 되새김질. 그러려면 이렇게 주말에 스님과 같이 운마지 불공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운 좋은 놈은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고스톱도 운 좋은 놈이 난다 안 난다. 예. 고스톱 잘하겠네. 예. 그래서 이 운이 좋아지는 운맞이 불공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하는 거예요. 건강운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자식운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건강 아파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아팠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잃었을 때 또 돈의 소중함을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될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도반 부부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법담 스님도 부산 보각사에 계실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예. 분위기 너무 좋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 또 소중한 인연들, 인연도 아니고 전연도 아니고 요년도 아니고 소중한 이 인연들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님 수고하지 아시겠죠? 아까 스님 말씀드린 대로 통제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즉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있다면 스스로 대해서 긍정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제어 안 되고 엄마가 일일이 간섭하고 아빠가 일일이 간섭하고 누군가가 제어를 해주고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사람은 아까 스님이 농담삼아 사육당한다는 말 있죠? 인생의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대답은 참 잘한다. 예. 자, 그러면 스스로의 통제력을 갖고 스스로의 통제력을 가지면 어떠냐? 이 팔 정도의 바른 마음 챙김. 내 마음을 잘 챙겨서 항상 내 마음을 돌아보고 이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챙기려면. 부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부처님은 시방삼세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나의 마음 챙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웃음) 이런 마음 챙김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걸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있는 상태를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프랑스 곤충학자, 유명한 곤충학자 장리 파브르가 여러분 파브르 얘기 들어봤죠? 프랑스 유명한 곤충학자 장리 파브르가 이 날파리 불빛 밑에 있는 날파리의 생태를 곤충학자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연구를 했는데 몇 달 동안 연구를 하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 이 날파리들은
앞에 있는 대장 날파리가, 대장도 아니지, 앞에 있는 놈이 그냥 한번 돌면, 이 불빛이 돌면 뒤에 있는 수백 마리의 날파리 놈들은 이유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앞에 날파리가 도니까 따라서 무턱대고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고 빙빙 도고 날벌들은, 날파리들은 눈앞에 먹을 것을 갖다 줘도 안 먹고, 날파리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 갖다 안 먹고 계속 앞에 눈 도니까 불빛 따라 그냥 빙빙 도는, 빙빙.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돌다가 죽는데 어디 죽느냐? 굶어 죽어.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현재 인류의 87%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철수 아빠 아들이 뭐 하니까 우리는 아들도 해줘야 되고, 철수 엄마가 명품 가방을 사니까 나도 남편 바가지 긁어가지고 명품 가방 사야 되고, 누가 좋은 차를 뽑으니까 나도 좋은 차를 뽑아야 되고,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이 상처는 누가 치유한다?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통제의 법칙에서 내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평생 내 마음의 상처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남편분들은, 남자분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라도, 눈띠 반띠 되더라도, 자 친구야 미안하다, 소장 사자, 그래 위하여 풀어버린 거예요. 여성분들은 50년을 잘해줘도 한 번 딱 서운하면 50년 잘해준 거는 온데간데 없고 서운한 것만 머릿속에, 서운한 것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50년 결혼기념일, 남편은 한 77 됐고 할아버지 됐죠. 여성분은 한 75 됐어. 그래가지고 저 발리로 3박 4일 이제 결혼 50주년 기념,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리로 여행을 가는데, 그러니까 발리로 결혼 50주년 기념 가니까 특히 여성분들 마음이 설레잖아요. 맞죠? 남자분들은 분이랑 안 가고 다른 여성분이랑 가고 싶은데, 그래서 가는데 부인이 비행기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삐긴 게 좀 풀리면서, 여보 왜? 그러니까, 당신 그때도 내 가슴 아프게 한 적 있지? 그래 말하니까 남자 알아요 몰라요? 모자는 그 언제? 그러니까 있잖아, 내 그때 잠 못 자고 괴로웠어. 그때 언젠데? 사갈게. 언젠데? 50년 전. 남자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여성분은 잊지 않고 그걸 소상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즉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수보살 말씀에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말씀일세. 항상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내 이웃께, 또 부부들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게 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되고 몸이 아프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열심히 기대, 완전히 술술 돌립니다. 그래서 서운한 말, 섭섭한 말 하지 말고 제가 선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이제 술술 풀립니다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술술 풀리라 만도 완전히 다시 한 번. 그 사람이 좀 크게 했어요. 예, 보살인데 더 크게 하고, 예. 완전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박수를 크게 치신 분일수록 2019년도 완전히 술술 풀리고, 흥, 떠들어봐라. 이런 걸 가다가 자빠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자유의 에너지고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운명이 되고 나의 말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해라. 기도하듯이 말해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말은 자유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하면 힘든 일이 생기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슬퍼 죽겠다 하면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하면 나중에 병이 오는 거예요. 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하면 또 병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한여름에 더워, 아이고 더워라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선생님이 아 따뜻하다 겨울에 추워, 요즘 또 배가 춥지도 않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 아주 추워. 그러면 자 선장입니다. 시원하다. 그러면 정말로 좋아지게 됐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보릿고개 때 새마을운동이 일어섰는데 그때 정말 때끼리를 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딱 정부에서 뭐를 만드냐, 쓰레기차 딸랑딸랑 환경미화원차가 오면은 새벽 한 5시부터 온 동네방네를 확성기로 다니면서 노래 속에 나오는 거예요. 선잠에 이제 깰라 하는데 환경미화원 쓰레기차에서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한 개도 안 좋아졌는데 좋았다고 떠들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좋아진다니까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1970년도 새마을운동이 기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동네마다 스피커를 틀어놓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그러니까 새 마을 새 나라 새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불교계의 새 일꾼 법담 선생님도 나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리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8정도의 오늘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이것을 가슴에 생겨서 항상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제어하고 내 마음을 잘 따독거려서 자타의 시성보였다는 불자가 되고 완전히 술술 풀리는 그런
시청자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성업담 스님의 술술 부리는 소원성지하기 신스님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